오늘은 파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앞에 파래가 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오겠습니다. 채반을 이용해서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씻다 보면 미끈미끈한 게 없어져요. 끝까지 씻으셔야 돼요. 씻은 파래를 썰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보송보송하네요. 네, 꼭자면 깨끗하지. 보송보송하죠? 고추를 썰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껏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청양고추인데요. 좀 매콤해요. 이거는 건홍합인데요. 이거를 그냥 하면 우두루두하니까 이걸 좀 곱게 다지겠습니다. 그냥 다져주면 되네요. 네, 곱게 다지세요. 홍합은 없으면 안 넣어도 되나요? 네,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반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잘 섞으세요. 물을 붓고요. 약간 밀가루. 파래가 잘 이렇게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썰 때 좀 곱게 다지셔야 해요. 이 파래전은 두꺼우면 맛이 없어요. 반죽이 되면 두껍게 구워지니까 반죽이 이렇게 물구름하게 이렇게 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반죽을 하세요. 그리고 얇게 구워야 돼요. 그럼 얇게 한번 구워볼까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좀 듬뿍 흘려주세요. 불을 켜보겠습니다. 불은 세게 해야 되나요? 그럼요. 저는 불을 세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펴져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찍으니까. 맛도 좋아요. 홍합이 들어가면 확실히 더 맛있어요. 물홍합 사서 데쳐서 넣으셔도 돼요. 우에가 반죽이 싹 익었죠? 요럴 때 뒤집으면 돼요. 쉽게 뒤집어지네요. 생각보다. 출렁출렁하네요. 얇으니까. 얇으니까 출렁출렁. 아니? 자, 불 끄겠습니다. 살살살살 톡톡톡 치면 프라이팬이 달궈졌을 때는 최대한 밀가루가 바닥에 붙잖아요. 그래서 네. 얇게 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불 끈 상태에서 이게 피는 거예요. 불 끄셨어요? 자기 예열 있잖아요. 이게 얇을수록 맛있거든요. 좀 쫀득쫀득할 것 같아요. 그럼요. 파래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촌독해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붙여졌죠? 그리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굉장히 촌독하게 붙여졌어요.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바다를 품었어요. 파래가 제철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맛있게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고기국을 끓여보겠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물을 썰어보겠습니다. 미치듯이 이렇게 놓고 어서서 빚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빚으면 무가 끓였을 때 여기가
풀풀하니 보들보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국을 끓일 때는 이 방법을 잘 하죠. 비스듯이 썰으면 식감이 되게 좋아요. 팥 속에 탁 감치는 맛,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해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한쪽은 좀 도톰하게 베고 한쪽은 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잘 삶은 고사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고사리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소고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하고 고기하고 대파예요. 대파만 충분히 들어가도 아주 시원하고 달큰한 소고기국을 맛볼 수 있거든요.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 우둔살 말고 다른 부위를 넣어요. 양지. 네. 기름이 적은 걸로. 네, 기름이 적은 걸로. 없으면 등심으로 해도 돼요. 등심이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 저거 안 해요. 뭐 딱 요 고기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쓸 때는 조금 크게 써세요. 맞아요. 볶아서 끓이고 그러면 국물이 빠져나와서 좀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에 단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도톰하게 쓰는 걸 추천해요. 네. 무하고 고기하고 고사리를 냄비에다 넣고 참기름을 좀 넣고 볶을 거예요. 살짝. 만약 참기름이 없으면 어떡해요? 참기름 없으면 식용유 넣으셔도 되고 들기름 넣으셔도 돼요. 살짝만 넣어보겠습니다. 센불로요? 네, 센불로 볶으셔야 돼요. 네. 기름은 이제 참기름의 맛이 무에도 이렇게 배고 고사리에도 배고 그래서 국을 먹었을 때 더 이렇게 건더기 먹으면 맛있는 맛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와 달리 이거 간단해요. 무만 척척 비지고 고기 썰고 해갖고 한 소큼 살짝 볶은 다음에 끓이면 간단한 소고기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기가 살 익어서 이제 색깔이 약간 뿌얘지잖아요. 네. 그냥 살짝 익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가루를 스푼만 넣고 고추 기름 내듯이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무에서 물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참기름하고 같이. 간장도 제가 만약에 국간장이 없으시면 소금을 넣으시면 돼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물과 이제 어땠어요? 뻣뻣하게 살아있던 게 숨이 싹 죽었잖아요. 네. 국물을 불 거예요. 붓는데 한 번에 물을 다 잡지 말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 소끔 끓여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팁. 대파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가 많이 들어간 게 싫으시면 다 끓인 다음에 건져내면 돼요. 대파를 넣고 집에 다시마 잎 있으면 한 잎씩 넣어주세요. 이 다시마 잎이 들어가면 맛이 한결 딱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대파만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네. 뚜껑을 덮고 끓여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파도 아주 이렇게 잘 우러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더 끓일 물을 완전히 낮춰서 더 넣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마늘 숟가락 하나. 후추도 좀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때 만약에 색깔이 빨간 걸 원하시면 고춧가루를 좀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집은 빨간, 너무 빨간 건 안 좋아한다 그러면 좀 안 넣으셔도 되고 처음부터 막 양념을 많이 넣고 나면 나중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빨간이 무가 좋죠? 네. 그래서 한 스푼 더 끓여주시면 돼요. 뚜껑을 덮고 끓여보겠습니다. 막 끓고 있죠? 네. 이럴 때 이제 다시마 이거 건져주세요. 엄청 커졌네요. 그럼요. 물에 가서 불어주니까 건져주시고. 소고기국은 끓였다가 불 껐다가 식혔다가 아침에 먹었다가 점심때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끓일 때 좀 많이 끓여놨다 데워 먹는 게 난 맛있더라고요. 먹을 때 다시 데워 먹을 때 파를 조금 더 넣는 거예요. 끓일 때 그러면 파란이 더 맛있어 보이고. 이게 오늘 끓이는 거는 5인분인데 아마 5인분이면 요새 핵가족이니까 두 끼는 잡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을 보고 이제 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약간 심심해요. 그럼 이럴 때 국간장을 넣으셔도 좋고 소금으로 간을 해도 좋아요. 저는 국간장을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간. 이거는 구독자님들 입맛에 따라서 넣는 거니까 꼭 이렇게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의 맹탕에 가깝게 잡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싱겁게. 근데 이 소고기국은 또 짜면 안 되는 게 묵은 김치 딱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래서 너무 간을 세게는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지금서부터는 불을 조그맣게 해갖고 약불로 한 10분 정도 더 음은근하게 달여주세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다 끓인 소고기국을 잡수실 때는 당면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끓이지 마시고 그냥 담갔다가 약간 보들보들해지면 건져 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국 뜰 때 그릇에다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요? 많이 넣으면 얘가 국물을 흡수해서. 만약에 우리 집은 계란 푸는 걸 좋아해요. 그럼 또 계란을 풀어서 넣으셔도 돼요. 우리 집은 계란 넣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냥을 좋아하지. 가을에 소고기국 끓이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영자씨에 보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지락 젓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지락 시중에서 이렇게 양념 안낸 거 삭힌 게 있어요. 얘를 준비하고요. 참기름,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생강청, 파, 고추, 빨간 거, 파란 거예요. 혹시 저는 이제 냉동을 사용할 텐데 없으신 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일단 이 사온 바지락을 저희가 어떤 바지락이 잘 된 거냐면요. 이렇게 보면 바지락이 이거는 참 또릿또릿하게 생겼죠? 그리고 잘 삭았어요. 문제는. 그리고 만져보면 탱실탱실해요. 조개가. 잘못된 거는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얘를 그냥 무치면 너무 짜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씻을 거예요. 가감히 찬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물을 충분히 받으셔갖고 살살 해서 끄고 한번 이렇게 하는 거는요, 혹시 밑에 그 조개 젓갈 껍질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다 이렇게 해요. 저는 한 세 번 정도를 씻어요. 그래서 좀 쌈기를 완전히 빼내갖고 그렇게 해요. 이게 염장으로 한 거라 상당히 싸거든요. 이제 저희가 주위에서 그 바깥에 양념되어 있는 것 하면 솔직히 막 물엿도 많이 넣고 그래서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먹고 약간 느끼하잖아요. 집에서 물엿 같은 거 안 넣고 그냥 씻어서 이렇게 양념하면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반찬으로, 밑반찬으로 바지락 젓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한번 마지막. 이제 많이 깨끗해졌죠? 하는 거는 먹으면 조미료 맛이. 네, 맞아요. 심지어 미원을 많이 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탈탈탈탈 틀어갖고 일단 물을 좀 뺄 거예요. 물이 좀 빠져야 돼요. 그런 동안에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할 건데요. 제가 항상 이런 거를 씻고 나면 항상 한번 맛을 보라 그랬잖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간간해요. 딱 맞아요. 씻으니까.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어때요? 좋아요. 간간하죠? 이렇게 두고요. 진짜 씻어도 간간해요. 네, 씻어도 간간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제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일단
건데요. 여기에는 야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게, 이게 조개젓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파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일단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곱게 다지세요. 저희 식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잘 먹긴 잘 먹어요. 식구들 따뜻한 밥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들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얀 부분 주로 이렇게 젓갈 같은 데는 좀 하얀 부분을 위주로 넣어요. 제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지는 법도 있고 지난번에 또 요 다지는 거 설명드렸죠. 이렇게 길게 칼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요. 또 반대로 또 넣어요. 그리고 딱 엎어뜨려요. 그리고 썰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곱게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뭐 하시는 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양념 그릇에다가 좀 아주 좀 싱그대가 좀 하고요. 고추. 고추도 씨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또 곱게 썰으세요. 파란고추는 하나만 더 할게요. 파란고추 빨간건 하나만 하고 파란고추 그럼 고추가 총 3개 들어가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마시고요. 자, 이제 양념만 묻히면 돼요. 잠시 잡고요. 아, 제가 재료 소리게 할 때 깜빡했는데요. 소주를 두 스푼만 씻은 조개 위에다가 살짝 부려줄 거예요. 조개의 비린내를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재료 소리게 할 때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두세요. 얘가 씻은 다음에 이제 소주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비벼두세요. 그래갖고 잠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빠질 때까지. 자, 제가 아까 소주를 두 스푼 이렇게 묻혀갖고 걸망에다가 이렇게 뜨면 물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물을 버리고 이제 묻히면 돼요. 묻히면 되는데 한번 묻히기 전에 한번 간을 봐야죠. 좀 전보다 약간 비린내가 한결 들라. 이렇게 거르는 동안에 그 조개 뭐지 껍질이죠. 조개 껍질이 많이 이렇게 안에 있어요. 요거를 다 고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거를 지금 다 골라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생강을 넣는데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지 마시고. 생강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생강 맛이 너무 강해지면. 그 대신 마늘은 듬뿍 한 숟갈.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맛도 맛이지만 얘 이제 그 농도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떨 때 씻다 보면 너무 싱거워졌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 꼭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집에서 있는 액젓이스면 조금 간을 해서 맞추셔도 돼요. 가져가겠습니다. 여친은 모래. 맛있겠죠? 네. 근데 조금 더 빨게 해야 돼요. 이걸 두고 먹을 거기 때문에요. 너무 허옇게 하면 맛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넣겠습니다. 세 스푼. 이렇게 세 개. 아주 세 개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가나? 깨소금. 수북에 한 스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깨는? 통깨, 네. 이런 데는 통깨 넣으셔야 돼요. 뽀은깨는, 까은깨는 지저분해지기 때문에요. 통깨를 넣으셔야 해요. 통깨.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기름. 근데 이제 두셨다가 이렇게 담아놨다가 잡수실 때 참기름을 넣어도 되고요. 저같이 처음서부터 참기름을 넣으셔도 돼요. 전 처음서부터 그냥 넣어요. 잡수실 때 그때그때마다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쌀도 싸가고 그래서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사실. 아, 맛있겠네요. 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살살 주물어야 되는데 아까면 좀 간간한 것 같았는데요. 갖은 간이 들어가고부터는 아주 맛있어요. 어때요? 양념도 아주 좀 맛있죠? 네. 그럼 오늘 바지락젓을 맛있게 문지어 봤습니다. 자, 그러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젓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싸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마트나 이런 음식점에서 사다 놓은 거는 솔직히 비싸기도 하고 너무 오래, 그렇죠. 너무 오래 해놓은 거라 또 맛도 신선하지 않는데 이러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다가 묻혀서 두고 밑반찬으로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밑반찬을 좀 해주세요 하신 분들 계셨는데 이런 게 밑반찬이에요. 그냥. 밥도둑이네. 이것도 밥도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햅쌀로 해갖고 딱 먹으면 정말 맛있는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지락젓 무치는 거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